야구야구 김영준입니다. 어제는 루그네드 오더호가 호세 바티스타의 턱에 주먹을 날린 지 6주년인 날이었는데요. 오늘은 맥스먼 씨와 매디슨 번가너가 시즌 첫 맞대결을 했습니다. 먼 씨는 2019년 6월 10일 번가너를 상대로 맥코비만에 빠지는 홈런을 때려냈고, 번가너는 타구를 감상하는 먼 씨에게 그만 쳐다보고 뛰기나 하라고 외쳤는데요. 영어가 안돼 대응하지 못했던 푸이그와 다르게 먼 씨는 번가너에게 이게 보기 싫으면 바다에 들어가서 공을 직접 꺼내오든지라고 대응합니다. 그리고 다저스의 로고를 뒤집어 공이 바다에 빠지는 티셔츠를 만들어 입습니다. 둘은 그날 이후 8번의 대결에서 번가너가 단타 하나와 볼넷 하나로 승리했습니다. 오늘도 먼 씨를 잘 막아낸 번가너는 그러나 5이닝 3실점 패전을 안았는데요. 4회까지 무실점이었던 번가너는 5회 3피안타 3실점을 했고, 그 과정에서 애리조나 중견수 알렉 토마스는 단타 타구를 뒤로 빠뜨리는 실책으로 번가너의 어깨를 무겁게 했습니다. 2017년까지 다저스를 상대로 29경기 15승 9패 2.53이었던 번가너는 2018년부터는 10경기에서 7패 3.79입니다. 다저 스타디움에만 오면 꼬이는 애리조나 역시 2020년 이후 다저스 원정 경기 성적이 1승 13패가 됐습니다. 4회까지는 견원을 소화해야 할 정도로 경기 내용이 좋지 않았던 다저스를 끌고 간 선수는 선발 토니 곤솔린이었는데요. 6이닝을 7K 2실점으로 버틴 곤솔린은 7경기 연속 2자책 이하의 피칭을 통해 7경기 4승 9패 1.64를 기록하게 됐습니다. 곤솔린이 6회 동점 위기를 넘긴 다저스는 6회 말 테일러의 투런 홈런을 통해 5대2를 만들었습니다. 한편 바우어에 대한 소식도 전해졌는데요. 지난달 30일 메이저리그에 가정폭력, 성폭력, 아동학대 정책 위반으로 커미셔너 오피스로부터 324경기 출장정지를 받은 바우어는 이에 대해 즉각 항소를 했는데요. 항소심 심리가 24일부터 시작된다고 합니다. 바우어는 잘못이 없다고 부인하고 있고, LA 카운티 지방검찰청도 기소를 포기했는데요. 하지만 기소되거나 유죄 판결을 받지 않더라도 리그의 정책을 위반했다고 판단되면 처벌을 내릴 수 있는 게 사무국과 선수노조의 합의 사항입니다. 바우어의 항소심은 연봉조정 재판과 비슷한데요. 메이저리그 사무국이 선임한 한 명과 선수노조가 선임한 한 명, 그리고 양측이 합의해 뽑은 한 명, 세 명의 중재자가 바우어에게 내려진 징계가 정당했는지를 판단하게 됩니다. 이에 징계가 축소되거나 아예 징계가 취소되거나 혹은 항소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324경기 출장 정지가 확정될 전망입니다. 그리고 이 절차는 여름을 넘기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사무국의 2년 출장 정지 조치로 6천만 달러를 아끼게 된 다저스는 커미셔너의 정책을 전적으로 지지한다는 성명을 낸바 있는데요. 만약 승리하게 되면 바우어는 사무국을 상대로 받지 못한 연봉과 함께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을 전망입니다. 토론토는 시애틀을 6대2로 제압했는데요. 1회 보아, 2회 채프먼의 솔로 홈런, 6회 타피아의 적시타로 석점을 낸 토론토는 7회 말에 터진 커크의 2타점 적시타로 넉점 차를 만들었습니다. 기쿠치는 피트워커 코치의 투구폼 교정이 점점 빛을 발하고 있는데요. 늦게 계약하고 스프링 캠프도 짧았기 때문에 로비 레이와 달리 투구폼에 손을 댈수 있는 시간이 적었던 기쿠치는 104경기에서 평균자책점 5.52에 그쳤지만, 양키스를 상대한 지난 두 경기 6이닝 7K 1실점과 5와 3분의 1이닝 7K 2실점에 이어 친정팀 시애틀을 상대로 6이닝 6K 무실점 역투를 선보였습니다. 이에 7경기 2승 1패 3.38은 충분히 만족스러운 성적입니다. 기쿠치는 3개의 볼넷을 내주긴 했지만 안타는 하나밖에 맞지 않았는데요. 4월 4경기에서는 13볼넷 13삼진이었지만 5월 3경기에서는 7볼넷 23진입니다. 심버가 세이버를 올린 토론토는 팀 메이저가 부상자 명단에 올랐고, 마무리 조던 로마노의 건강에도 문제가 생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백신 접종을 거부한 것으로 보이는 로비레이와 등판 순서를 바꿨던 크리스 플렉센은 5와 3분의 1이닝 3실점 패전을 안았고, 시즌 성적이 7경기 1승 6패 4.35가 됐는데요.
시애틀이 플렉센에게 해준 득점 지연은 7경기에서 총 5점에 불과하며 넉점을 지원한 한 경기를 빼면 나머지 6경기에서 한 점입니다. 8이닝 무실점 경기와 7이닝 1실점 경기에서 승리를 얻지 못하는 등 역시 득점 지원이라면 할 말이 많은 마이애미 샌디 알칸타라는 넉넉한 득점 지원 속에 8이닝 5K 1실점 승리를 따냈는데요. 마이애미가 워싱턴을 8-2로 격파한 경기에서 후안 소토는 4타수 무안타에 그쳤습니다. 소토는 두 경기 연속 4타수 무안타를 통해 타율이 2할 5푼 1리, 출루율이 3할 8푼 4리로 떨어졌습니다. 양키스는 볼티모어를 6-2로 꺾고 볼티모어 상대 4연승을 이어갔는데요. 4월 볼티모어 원정에서 1승 2패를 냈을 때 시즌 성적이 5승 5패였던 양키스는 이후 8연속 위닝 시리즈와 함께 21승 4패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앞선 두 경기가 썩 좋지 못했던 세베리노가 6이닝 7K 1실점으로 호투한 양키스는 포수 호세 트리비뇨가 시즌 2로 깜짝 3런 홈런을 터뜨렸는데요. 산탄데르에게 맞은 솔로 홈런이 유일한 피안타였던 세베리노는 볼티모어전 통산 성적이 7승 1패가 됐습니다. 양키스는 9회 초 도널슨과 리조가 백투백을 날려 6-1을 만들고 승부의 수혜기를 박았는데요. 9수에 걸려 있었던 리조는 14경기 만에 10호를 때려냈습니다. 산탄데르는 9회 체프먼을 상대로 홈런을 추가해 통산 6번째 멀티 홈런 경기를 만들었습니다. 프레디 페랄타가 최고의 피칭을 한 미러키는 애틀란타를 1-0으로 제압했는데요. 미러키는 한 점을 폭투로 얻었습니다. 미러키는 페랄타가 7이닝을 10K 2피안타 1볼넷 무실점으로 버텼고 데빈 윌리엄스와 주시 에이더가 2이닝 6K 퍼펙트를 보탰는데요. 시즌 개막 후 12경기 연속 세이브 중점 기록을 이미 경신한 헤이더는 14경기 연속 세이브와 13과 3분의 1이닝 21K 무실점을 이어갔습니다. 헤이더는 또한 지난해부터 35경기 33과 3분의 2이닝 연속 무실점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양팀 합쳐 유일한 장타인 2루타를 때려내고 폭투로 홈을 밟은 헌터 램프로가 9개의 홈런으로 리그 공동 1위인 반면 보스턴이 램프로를 주고 다시 데려간 브래들리는 올해도 최악의 공격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앤더슨이 6이닝 1실점 패전을 안은 애틀란타는 사타구니 부상을 당한 아쿠냐가 정상적인 주루 훈련을 소화했습니다. 에인절스는 노아 신더가드가 시즌 최악의 피칭을 했는데요. 앞선 5경기에서 모두 5이닝 이상을 던지고 3실점 이하의 피칭을 했던 신더가드는 3분의 2이닝 6실점, 4자책으로 1회도 채우지 못하고 내려갔습니다. 신더가드는 2017년 부상으로 1이닝을 던지고 교체된 적이 있지만 1회 도중 교체된 건 처음입니다. 텍사스가 7-4로 승리한 경기에서 트라우스는 4타수 1안타, 랜도는 4타수 무안타 2삼진에 그쳤고 오타니는 첫 타석에서 적시 2루타를 날렸지만 나머지 3타석은 3진으로 물러났습니다. 3타수 1안타 1볼넷을 기록한 시미어는 개막 후 33경기 연속 무홈런이 이어졌습니다. 토론토 상대 위닝 시리즈를 만들었던 템파베이는 디트로이트 1차전을 패했는데요. 클루버가 지난 경기 3이닝 8실점 참사를 딛고 6이닝 8K 2실점으로 투한 템파베이는 코미디언 브래필립스가 6회 지붕을 마치는 홈런에 이어 8회에도 2루타를 치고 나간 후 완더 프랑코의 희생플라이로 홈을 밟아 2-2 동점을 만들었는데요. 그러나 9회에 올라온 키트리지가 해롤드 카스트로에게 결승 홈런을 맞고 패했습니다. 템파베이는 3타수 3안타 필립스를 제외한 나머지 타자들이 4안타 1장타에 그쳤는데요. 유일한 장타는 최지만의 2루타였습니다. 첫 3경기에서 2패 9.00이었지만 벌렌더의 조언 이후 17과 3분의 2이닝 1실점, 3경기에서 3승 0.51이었던 오도리지는 5이닝 2실점 1자책으로 호투하던 중 베이스 커버를 위해 1루로 달려가다 쓰러져 들것에 실려나갔는데요. 목발을 짚고 부추를 쉬는 오도리지는 내일 MRI 검사를 받을 예정입니다. 2-1로 앞서다 3-2의 역전을 당한 보스턴은 7회 스토리가 동점 홈런을 날렸고 8회 JD 마르티네스가 역전 2루타, 보가치가 6-3을 만드는 투런을 보탰는데요. 첫 25경기에서 홈런이 없었던 스토리는 최근 5경기에서 홈런이 2개입니다.
2015년 캔자시티에 월드시리즈 우승을 이끌고 자이언츠와 6년 1억 3천만 달러 계약을 맺었지만 첫해 승리기여도 5.0을 기록하는 활약 이후 5년 동안 4.4에 그쳤던 자니 쿠에토는 4월 5일 화이삭스와 마이너 계약을 맺었고 오늘 콜업 됐는데요. 6이닝 7K 2피안타 2볼넷 무실점으로 선발 투수의 부상이 많은 화이삭스에 단비와 같은 피칭을 내려줬습니다. 8회 올라온 그레이브먼이 석점을 내줘 3-3 동점을 허용한 화이삭스는 일요일 끝내기 안타의 주인공 루이스 로버트가 10회 초 결승 투런 홈런을 날렸고 핸드릭스가 무실점으로 문을 닫았습니다. 콜로라도는 샌프란시스코에게 패함으로써 샌프란시스코전 11연패가 이어졌는데요. 지난해부터 맞대결 성적이 4승 19패입니다. 6회 동점 홈런을 날렸던 라이언 맥맨은 7회 2실점으로 이어진 실책을 범했지만 6-6을 만드는 동점 적시타를 다시 때려냈는데요. 그러나 샌프란시스코는 9회 초 마이크 야스트렘스키가 다니엘 바드를 상대로 결승 솔로 홈런을 날려 7-6으로 승리했습니다. 어제 무안타 1-0 승리를 거뒀던 피츠버그는 오늘은 9-0 패배를 당했는데요. 피츠버그는 오늘도 7회까지 1안타에 그쳤고 3안타 무볼넷으로 경기를 끝냈습니다. 지난해 노히트를 했던 웨이드 마일리는 7이닝 1피안타 무실점 승리를 챙겼습니다. 피츠버그는 두 경기에서 3안타 1득점입니다. 다음은 내일의 중계안내입니다. 내일 다저스와 애리조나는 더블헤더를 합니다. 특히 2차전은 메릴 켈리가 선발로 나서고 다저스 선발은 타일러 앤더슨입니다. 오전 7시 반 샌디에고는 클레빈저와 함께 필라델피아 시리즈를 시작합니다. 오전 9시 에인절스는 리드 덴머스가 노히터 후 첫 등판에 나섭니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야구야구 김영준이었습니다.